시사포워드 우리 오늘의 이슈 그 첫 순서입니다. 시사포워드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모시고 11대 도의회의 활동과 최근 독립청사 건립이 설계 용역 단계까지 추진되다가 중지된 소식을 비롯해서 내년도 도의회 활동 계획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늘 전화로 인터뷰하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네요. 오늘 예.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특별히 올해는 의장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올해는 저희 도의회가 소통하는 의정, 공감 만든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서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해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는 이제 도의원 3선 당선에 이어서 도의회 의장직을 맡게 되는 영광스러운 해였습니다. 올 한 해 그 도민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대 의회 출범 이후 우리 도의회는 그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 곁에서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에 이제 많은 도민들이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장님 취임 이후에 도의회 활동 돌아보신다면 뭐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다 이러셨지만 예.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예, 그 11대 의회 지난 6개월간의 기간은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네네. 또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6개월간 저희 의회가 소통, 견제, 개혁이라는 3대 키워드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펴왔었습니다. 먼저 소통 부분을 보면은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잘 네.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체 의원 워크샵 또 연찬회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을 잘 이렇게 논의하고 지역 현안들을 이렇게 논의하면서 소통을 강화했고요. 네네. 또 외부적으로는 그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또 사회단체 또 여러 집단 간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데 네네.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또 소통 부분에서 노력한 부분은 청소년들, 미래 네네. 세대들에 대한 의정 경험을 확대하는 부분에도 역점을 두어왔는데요. 네네. 청소년 의회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의회교실 또 청소년 스피치방 선발대를 새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인데 네네, 그렇죠. 이런 그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저희 의회가 출범하면서 다수당인 그 이시종 지사에 대한 견제 기관이 견제 역할이 좀 그 약해질 거 아니냐 예, 같은 당이기 있었죠. 때문에 예, 예. 그런 우려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었고 매번 그 회기마다 대집행부 질문 네네. 또 5분 자유반을 통해서 예. 다양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그 대안 제시를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가만히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겠다. 이런 견제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의회 내부의 개혁과 그 여러 가지 문제됐던 사안들에 대한 그 자정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꼽을 수 있는 게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외 연수에 대해서 그 저희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의원 징계의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 스스로 이렇게
관련 규칙을 개정했고요. 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지역 현안 해결 노력인데요. 네. 우리 그 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그 소방병원을 혁신 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예. 건의안을 선제적으로 채택해서 도민의 뜻을 관철시켰고요. 네. 또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KTX 오송역 특위를 구성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 6개월간 11대 의회 출범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11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이야기 되었던 해외 연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 9월에 교육위원회가 국외 연수 실시하면서 또 정말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사전 사후, 여러 가지 작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어떠세요?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그 개선 방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강력한 그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더 부족한 부분은 그 갖춰져야 되겠지만은 보완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시행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많은 부분 도민들께서 예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보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의무화했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의무화하고 또 국외 여행에 대한 그 심사를 철저하게 강화했고 또 연수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에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거냐 이런 보고회 같은 부분까지 부분에서도 보고회도 철저히 하고 그 보고회에 해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집행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연수가 사실 말같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요번 그 국외 연수 갔다 온 교육위원회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됐고 또 언론사에서도 이제 타시도 언론사에서도 많이 취재를 해주셨고 그리고 타시도에서도 그 많이 벤치마킹해로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한 부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만족할 만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의장님, 11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 아까도 집행부와 또 견제해야 된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많았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저희들도 행정감사 전에 이제 그런 그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어요.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 할 것도 없이 그 늦게까지 휴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고 자료도 챙기시고 또 현장 확인을 토대로 해서 치밀하게 분석도 해가면서 많은 그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도정이나 교육 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대책을 요구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정치적인 공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안 없이 호통을 치거나 질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왕왕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는 볼 수가 없었고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서 대안 마련까지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 지적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행감의 본 취지, 행정사무감사 원래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네네네. 본질이 그렇죠. 아니겠느냐, 예. 이런 부분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그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데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준다면 몇점 주시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이렇게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네네. 그래도 좀 잘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한 80점 정도는 되지 네네.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당이라서 과연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되기를,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 사실은 설계 용역까지 갔던 걸로 아는데 이게 중지됐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전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그 의회 청사의 필요성, 건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네네. 10대 의회죠, 4년 전에 예. 지상 5층 규모 또 예. 지하 1층 규모의 네네. 청사 신축 계획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도의회 청사 건립의 당초 취지는 도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도민 활용 공간을 거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네네. 의회만 쓸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도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의 모임을 할수 있는 네네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들을, 복합 공간을 좀 고민하게 그렇죠. 됐다. 그렇죠. 복합 공간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네.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주차장도 지하 1층만 파는 것은 작지 않느냐, 그 도청과 도청 주변 일대의 주차난을 생각할 때, 지금 공사를 할때 아예 2층, 3층은 파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사무 공간이 우리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자, 아. 그렇기 위해서 이미 결정돼 있지만은 그 결정을 중지하고 기본 네. 계획, 기본적인 계획들을 다시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충청북도에서는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자문위원회를 네네. 구성해서 이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다시 검토를 한 거죠. 네네네. 반영해서. 예. 그래서 그 결과 의회 청사는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네네. 지하 주차장은 2층. 네네. 예, 물도 좀 드시고. 네네. 그리고 도민 소통 공간과 도 네네. 사무실 공간을, 도청사 공간을 네네. 합쳐서 별도의 도청 청사 하나를 더 짓자. 아, 같은 그 울타리 안에 그렇죠.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짓고 다만 이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지하 1층 주차장이 지하 2층이냐. 2층으로 한 층을 더 파는 거고, 예. 별도의 도청 청사를 지어서 거기에 도청 사무실을 쓰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활용할 수 복합 있는 공간으로. 복합 공간을 네네. 같이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예. 의사를 결정하게 됐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결정이 끝난 거고 앞으로 다시 이제 설계 용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한층 지하 주차장 한층더 파고, 그렇죠. 건물 또 별도의 새로. 건물, 예. 도청 건물을 하나 더 지으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에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고, 받은 이후에 다시 네네.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아, 뭐 정말 어렵게 모셨으니까 얘기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의정비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충북 도의회 의정비 인상률이 확정됐는데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애시당초부터 도민들이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의견은 네네. 내지 않고 예.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렇게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정비 심의에서는 2.6% 공무원 네. 보수 인상률이죠. 예. 2.6%를 이제 인상을 적용해 주셨는데, 인상률이 문제 이전에 저희들은 이제 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인상을 이렇게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쏟아졌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줄어들었다. 네. 그런 데 대해서 안타깝고, 또이 의정비 인상 논의 자체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네. 의정비 인상이 반대의 중에 하나는 지방의회가 네. 지금껏 그 도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원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더욱 네.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인상비 한번, 그러니까 매번 이제 선출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의정비 인상을 이야기하기 앞서 열심히 일하셔서 거꾸로 의정비를 좀 올려주자.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분명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는 때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제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다만 그 도민들이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고 분명하게 질책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또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의정비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요. 또 별도의 이야기를 한번 듣기로 하고, 사실 지난해 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고교 무상급식 시행 놓고 또 도의회가 최후통첩을 통해서 극적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매번 갈등이 있을 때마다 도의회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고교 무상급식은 이제 6.13 지방선거 당시에 이시종 지사님하고 김병호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이었는데요. 시행 범위, 또 특히 이제 분담 비율 놓고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왔었죠. 그러다 결국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반영한 예산안을, 서로 다른 예산안을 그러니까요.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을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하튼 합의를 하셔라. 합의를 하셔야지 도민들한테 대한 예의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를 이렇게 종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해 주실 것을 촉구드렸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또 예결위에서는 그러면 우리 다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러니 어떤 걸 선택하시겠느냐. 우리도 참 이렇게 할수 없지, 이렇게 할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데, 두 분께서 또 교육청과 충북도에서 한 발짝씩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주시라. 그래서 타이반을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배수진을 최후의 배수진을 쳐갖고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대안이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 스튜디오 오시니까 길게 이야기하게 돼요. 평소 같으면 이제 여기서 인터뷰가 마무리돼야 되는 시간인데 오셨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안 하고 갈수 없어 짧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장님께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가운전해서 출퇴근하신다고요? 직접 운전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나 이렇게 출퇴근하고 이렇게 지역구 활동할 때는 제 차를 운전하는 게 제가 편하고 또 시간 활용을 잘할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식적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관용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권위주의 행보 소식 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제 올한해뭐몇 시간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내년 도의회 주요 의정 운영 방향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죠. 지난 6개월간 저희 도의회가 소통과 견제,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제 그 새해에는 이런 그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책임 있는 견제, 감시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사명을 충실히 해야 되겠고요. 또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서 충북 발전을 이끄는 우리 도의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이제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현황이 많이 있는데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민생과 현장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되게 바쁜 날인데 이렇게 시사포드 애청자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자주 전화 연결해서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도의회 역할들이 요구될 때마다 인터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포워드 오늘의 이슈 그첫 순서로 오늘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올한해 충북도의회 활동과 또 내년 계획 함께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